오늘 맨 여의도 고트 김포와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인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쪽이 보이는 게 영동대교고요. 저쪽에 철쭉이 한 통이 되고, 철쭉이 지금 여기 배가율이 한 30%, 30, 40% 되고요. 저쪽이 영동대교에서 옆에 저기 오피스텔인가 현대건설에서 짓고 있고요. 저쪽이 서울숲이고요. 저기 아파트 있는 데가 오른쪽에 성수동. 이쪽이 영동대교 아래고요. 저쪽은 강북, 저는 강남. 여기 쭉 올라가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영동대교를 타고 강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타고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껄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1980년 중반에 지은 것 같아요. 저기 영동대교 아래 끌바입니다. 끌바. 이쪽이 조용남이가 사는 아파트. 저게 200평이라 그랬나? GTX 아파트 지하 관통 절대 반대. 저기 보이는 게 오른쪽이 알파크고요. 저기 보이는 게 자이. 그 사이에 레미안이 있고요. 지금 영동대교 이쪽으로 올라오십니다. 끌바했어. 저쪽이 건대역이고요. 저기 잠수틸 1, 2, 3 빌딩도 보이네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것 같네요. 여기가 왕복 6차선이고요. 한강. 저쪽이 남산타워고요. 이쪽이 강남 압구정동이고요. 이쪽이 뚝섬 서울의 수호. 오른쪽에 이마트 본사 있는 데 아닌가, 저기가? 아, 저기가 서울, 여기가 서울숲인데 새로 생겼는 것 같은데, 이게 못 보던 건물이 보이네요. 엄한데 어마무시하네. 와. 저기 원래, 여기가 서울숲이고, 이쪽, 앞쪽이 최근에 지은 건물 같은데. 이쪽이 이마트 본사 여기가 있구나.
거기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요. 이쪽이 건대역이고요. 건대역 스타시티. 위에 동그란 저게 있는 게, 회색 아파트가 건대 스타시티고요.